오늘은 자색 양파를 곱게 갈고 또 감자를 갈아가지고 감자 자색 양파 감자전을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구수하고 감자의 담백한 맛과 양파의 달큰한 맛이 어우러져서 향기도 좋고 너무 맛있네요. 감자가 시중에서 사서 감자전 하거나 감자 고로케 하려면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데 직접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자 이렇게 수확한 걸로 자색 고구마 수확한 걸랑 같이 이제 또 창고를 가득 채워놨으니까 창고가 너무 차면 또 이제 다음 일반 양파 커져서 넣을 자리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먹어 치워야죠. 그래서 감자하고 양파를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아서 부침개도 하고 밥반찬으로도 하고 간식으로도 먹고 그런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텃밭에서랑 이렇게 앞마당에 이제 그 키우는 야채들이 이렇게 오이하고 미역을 하고 자색 양파를 넣어서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여름이면은 이 미역 오이 냉국을 좋아하는데 이제 자색 양파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번에는 하루에 세 번씩 우리는 머위를 이렇게 살짝 삶은 다음에 그것을 가루를 내가지고 머위가루를 이렇게 차로 마시는데 그것이 이제 기관지라든지 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체질 개선이라든지 다이어트에든지 이게 비타민 K나 철분, 칼슘이 많이 들어서 탱성 무릎 관절에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데 이렇게 오이 시원한 오이 냉국에다가 이렇게 머위가루를 좀 해서 일부러 따로 차를 마실 필요가 없게 새콤달콤한 오이 냉국에다가 머위가루를 이렇게 풀었어요. 그랬더니 맛도 좋을 뿐더러 머위에 약간 쌉싸한 맛도 없어지면서 아주 맛이 좋네요. 지금 이 감자전하고 오이 냉국, 오이 미역 냉국, 미역에는 무기질이 또 많이 들었잖아요. 무기질,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 서울서 살 때는 이걸 사서 먹어야 됐으니까 참 이렇게 신경을 좀 써서 아껴서 먹어야 됐는데 그 뭐 마트에서 사온 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짜투리 남은 것은 다 갈아가지고 감자전을 하니까 엄청 참 감자 소비도 많이 되고 아 맛있겠어요. 감자 양파가 자색 양파는 이게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엄청 비싸고 고가예요 이게 귀하고 양파가 저장성이 약해서 농민들이 심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자식들 먹이려고 이렇게 당뇨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녹이고 이 양파 껍질에는 더 많은 양파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파 껍질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것을 차로 달여서 마시면은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이 자색 이제 고구마를 또 이렇게 미역, 오이, 냉국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아주 좋죠. 감자전과 오늘은 또 이제 호박은 이제 우리 또 텃밭에서 따온 것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호박나물도 무치고 그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오늘. 이 또 깻잎도 좀 따오고 감자 자색 고구마 감자전 부친 것도 같이 해드려서 아침 식사를 할 거예요. 맛있겠죠?